이병옥 골프학교 유튜브 채널은 자막 기능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청 시 화살표 방향의 버튼을 클릭하면 자막 기능이 활성화되고요. 톱니바퀴 모양을 선택하면 자막 종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막을 이용해서 영상을 즐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시청 시에는 상단 오른쪽 점 3개를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셋째 칸의 자막란이 나오고요. 바로 이어서 언어를 선택하면 해당 언어로 자막 기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병옥 골프학교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기다리고요. 멤버십 프로그램은 실전 레슨을 똑같이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포켓 판도라 시간입니다. 이 포켓 판도라라는 건 판도라 시리즈에서 제가 정말 중요한 내용을 길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포켓 판도라는 그 내용을 함축을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짧은 시간에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내용을 보다 좀 요약하고 집약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께 중요한 내용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모르고 천년을 연습을 해 보십시오. 이 골프라는 건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쁨도 주지만 고통도 줍니다.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레슨을 받다 보면 뭐 이렇게 하라 그러고, 또 주변에서 지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해봐라 라고 정말 진심 어린 조언들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조언을 듣고 실행에 옮겼을 때 또는 연습을 했을 때 잘 됐던 경우가 몇 번이나 있나요? 그렇죠? 그렇게 많지 않죠. 그 순간에는 좀 되는 것 같다가 실제로 나 혼자 연습을 하거나 라운드를 할 때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여러분들께 만들었던 영상이 이 영상 보지 않는 분 골프 그만두세요라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강조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사이드 블로우라는 거였어요. 사이드 블로우. 사이드 블로우라는 건 우리가 다운 블로우, 어퍼 블로우. 그러면 찍으면서 쳐라. 들어 올리면서 쳐라. 그런데 옥 선생은 사이드 블로우라고 해서 다 좋은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로 공을 칠지를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힘을 쓸 수 있는 사이드에서 쳐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이제 공을 들고 여러분께 갑니다. 여러분께 가면 제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지점은 이렇게 위쪽이 보이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곳은 이쪽이 될 거예요. 그렇죠? 저는 지금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 전체가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저는 여기까지만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이 전체를 다 볼 수가 있죠. 반대로 제가 방금 봤던 곳은 이곳이에요. 이 공을 다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공 위쪽에 있는 글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어드레스를 했을 때 우리가 보고 있는 곳은 공의 측면이 아니라 공의 상부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쪽을 보고 친다고 할 때 힘을 쓰는 요령 자체가 이렇게 뭐 무언가에 무엇을 박는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좋은 자세인데 실제로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친다는 건 힘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옥 선생에게 골프를 배운다. 그리고 옥 선생과 골프를 함께 한다. 라고 결심을 하셨다면 무조건 이것부터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사이드 블로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을 드렸냐면 이 공이 있으면 이 공을 과연 힘 전달의 방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옆으로 치는 방식과 실제로 공의 측면을 보면서 옆으로 치는 방식을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게 힘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공을 가운데 놓고 치는데 이 연습법은요. 공을 가운데 놓고 시작하는 것보다 공을 먼저 오른발 안쪽에 놓고 시작을 해봅니다. 왜? 이 가운데 있는 공이 여러분들께 상당히 멀어요. 그냥 우리 눈앞에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 찍기에는 굉장히 가까운 공이지만
옆에서 올 때는 뭐 갔다가 체중 이동해야 되죠. 굉장히 할 게 많은 위치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공의 위치를 딱 정해드리는 게 아니라 훈련 목적상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의 공은 일단은 오른발 안쪽에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발 안쪽에다 놓고 보면서 공의 옆구리를 계속 때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옥선생한테 배웠던 옥스윙 패턴의 힌징 패턴을 하건 아니면 일반적으로 컨벤셔널 스윙의 코킹 패턴을 하건 그건 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이드 블로우 아래쪽에 컨벤셔널 스윙도 있고 옥스윙도 있는 거지 뭐 사이드 블로우는 별개의 스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떠한 스윙,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뭐 수백 가지의 스윙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엔 사이드 블로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절대적인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발 안쪽에다 두고요. 그리고 핸드 포워드 프레스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공이 여기 있어도 손은 여기. 왜? 회전 중심이 왼쪽 허벅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있는 상태에서 내려다보면 이건 100년을 쳐도 1000년을 쳐도 정확히 안 맞으니까 약간만. 그렇다고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측면 보라고 하면 오른발에다 놓고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내 축 자체가 지금 무너져 버렸잖아요. 내 기준에 어떤 축이 쏠리지 않는 조건 하에 한번 보는 형태를 취하는 거지 여기에서 막 이렇게 돼서 완전 오른쪽으로 다 넘어가 있는 이러한 스윙은 절대로 사이드 블로우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팔도 사이드 블로우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하고요. 분명히 오른쪽에는 클럽 페이스가 열릴 텐데 클럽 페이스는 스퀘어로 맞춰 놓고 잡습니다. 그렇게 하고 측면으로 본 다음에 여러분들의 스윙의 형태로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떤 식으로 가는지를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사이드 블로우에서 엄청나게 많이 쳐봤기 때문에 그냥 공이 어디쯤으로 치면 맞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시선 자체가 이러한 평범한 여러분들에게 평범했던 시선에서 이렇게 틀어지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걷고 있다가 이렇게 걷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 보이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울어 보이겠어요. 근데 그 시선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잘 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발 안쪽에다 두고 그 다음에 싹 공 어디를 쳐야 되지? 이 시선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본다고 해서 클럽 페이스가 뒤집어지나 그러면 안 되고 또 쳐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 분명히 이렇게 지금 당겨질 것 같거나 아니면 좀 오른쪽으로 밀릴 것 같은데 공이 잘 가네. 오른쪽에서부터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공이 좀 제법 잘 맞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공이 좀 설 맞는 것 같고 쉔크라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을 그때부터 그러니까 정확한 히팅이 되지 앉는 그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 공을 가운데 쪽으로 한 개씩으로 옮겨봅니다. 그래서 지금 최초에 있던 발 안쪽에서 한 개가 이제 가운데 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좀 측면을 보기가 좀 용이해지죠. 이 상태에서 똑같이 스윙 가고 쳐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탄도도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드로우 나는 패턴도 굉장히 좋아요. 그랬더니 오 이거 괜찮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공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쳤더니 이제 너무 자신감이 생겼죠. 공을 하나 더 옮겨보는 거예요. 이제는 거의 중간까지 왔습니다. 중간까지 와서 막 기준이 무너지게끔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측면을 본 상태에서 스윙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이 공을 어떻게 하면 세게 때릴 거냐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만들어주게 되면 이 히팅은 힘의 손실이 없이 정확하게 멀리 날아간다는 걸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이언 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이드 블로우가 없는 골프 스윙은 죽은 스윙이고요. 사이드 블로우가 없는 스윙은 허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아무리 갖다 쏟아붓고 노력을 아무리 갖다 쏟아붓고 여러분들이 골프 채널을 보시면서 아무리 연습을 해도 여러분들 인식 속에 공의 우측을 치겠다는 인식과 또 우측을 바라보면서 치겠다는 그런 목적의식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스윙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무조건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백스윙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어떻게 올라가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궁금해하시는 점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이드 블로우는 일반적으로는 선수들은 백스윙을 높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서 있는 상태에서 스윙을 하고요. 그 내려오는 과정에서 트랜지션 어떤 전환의 동작으로 보면서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들은 들었다가 틀어서 치는 이 패턴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부터 스윙, 백스윙 작아도 좋으니까 보고 있으세요. 그 구간을 치는 연습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딱 보고 있는 상태에서 타겟 한번 보고 그쪽으로 치겠다고 생각을 해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하이 탄도와 그리고 거리도 지금 8번 아이언으로 166이 찍혔으면 나쁜 건 아니죠. 이러한 힘의 손실이 없는 스트라이킹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사이드 블로우 아이언 편에 대해서 포켓 판도라 편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드라이버를 통해서 어떻게 볼의 위치가 조정이 되고 어떠한 느낌의 히팅이 되어야 하는지 사이드 블로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옥선생은 레슨을 할 때 옥스윙 1에 대해서 레슨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기준은 옥스윙 1에 대한 기술이 아니라 오로지 사이드 블로우로 시작해서 사이드 블로우로 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옥선생이 강조하는 스윙은 사블 스윙 그리고 옥스윙입니다. 같은 맥락이죠. 다음 시간에 드라이버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